최근에 이탈리아도 한국의 방법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볼로냐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워킹스루, 그리고 드라이빙스루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는 박상원 가이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탈리아 현지 상황, 그리고 분위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한번 켜보았습니다. 네. 2020년 3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이탈리아 코로나 확진자 수는 4만 7,021명, 사망자 수는 4,032명에 달합니다. 확진자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무려 6,000명이나 증가를 하면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추세이죠. 마음이 뭔가 불안합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고 있죠. 투명하고 정확한 대처, 그리고 드라이빙 스루, 워킹 스루 같은 혁신적인 방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탈리아도 한국의 방법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볼로냐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워킹 스루, 그리고 드라이빙 스루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검사가 전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탈리아 정부가 이현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모습에, 그래도 조금 빠르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 11일 밤 이탈리아 전국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집에 방콕하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이번 주를 고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얻는 고비를 잘 넘겨서 빨리 좋은 상황이 왔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제가 집에 있으니까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이 이탈리아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을까? 왜 하필 이탈리아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마스크 착용의 여부입니다. 제가 이탈리아 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뉴스가 계속, 기사가 계속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절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요. 일단 서구권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합니다.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행위 자체가 기피하는 문화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일반적이지도 않고 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이제 범죄자 또는 병 걸린 사람, 격리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 보니까 좀더 코로나 같은 질병에 걸릴 상황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인사 문화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분들께 인사할 때는 이렇게 90도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는 문화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인사 문화가 있는데 바로 볼 뽑기입니다. 서로의 양쪽 볼에 이렇게 이렇게 맞대는 문화가 있어요. 아무래도 서로 간에 접촉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시는 상황이 좀더 쉽게 노출이 된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총리의 발표 전까지만 해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친구들의 SNS만 봐도 이건 코로나라고 불리는 가벼운 감기에 불과해 라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클럽 가고 사람 많은 데 가고 식당 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기사를 접했는데 이탈리아 이제 가장 심한 롬바르디아 주라는 곳에서 이제 사람들 핸드폰 GPS 검사를 했는데 무려 40%의 인구가 이제 코로나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동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에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려가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탈리아 코로나가 이렇게 빠르게 퍼지게 되었나라는 제 개인적인 세 가지
주책을 한번 알아봤고요. 제가 또 이제 장을 보러 가야 돼요, 밖에. 식량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이제 외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을 보러 갈겸 이제 밖에 거리 상황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장도 보고 사람들도 봤었는데 되게 깜짝 놀랐어요. 마스크를 착용 안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드디어 이탈리아 사람들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밖에 나가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왜냐면 인종차별도 당할 것 같고 누가 막 시비 걸것 같고 막 그랬습니다. 한달 전에 제가 영상을 봤었는데, 이제 이탈리아에서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술취한 이탈리아 만취객이 중국인의 이 뒤통수를 맥주병으로 이렇게 가격하는 영상을 봐가지고 되게 뭔가 인종차별 당할까봐, 이제 폭행 당할까봐 많이 무서워했었는데, 오늘 밖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이제 저를 안 좋은 시선으로 쳐다본다기보다는,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마트에서도 막 이렇게 바닥만 보고 장을 볼 정도로, 제가 차별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람들을 안 좋은 시선으로,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또이 사태가 얼른 빨리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탈리아 현지 상황에 대해서 동영상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